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네, 저희가 마케팅 플랜도 준비하고 있고 완긍정 다이어리도 준비하고 있고 사업 설명도 촬영해 놓은 게 있고 신제품도 촬영해 놓은 게 있고 지금 밀려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코너 긍정의 TMI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업자일까요? 소비자일까요? 아니면 본사 직원일까요? 애터미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 중 사업자분들은 뭐 누구나 소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습니다. 소비자이면서 사업자인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근데 본사 직원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그동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못 느꼈지만 직급자가 되어가면서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애터미는 사업자가 회사 전반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는구나. 이게 본사 직원이 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런 구분이 좀 없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본사 일에 지원을 해주고 봉사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내 사업을 위해서는 회사가 바르게 서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제가 아무리 애터미에서 최고 직급을 달고 연봉이 억대 연봉자가 되었다고 해도 회사가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본사 직원 같은 마음으로 회사 일에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애터미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유대 관계가 있어요. 모든 세미나의 강의를 사업자들이 직접 무료로 봉사를 하고요. 또 세미나 진행 시 스태프분들도 역시 사업자들이 봉사해서 자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연봉 2억 이상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게 되시면은요. 분과위원회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부터는 진짜 본사 직원 같은 느낌이에요. 본사의 한 부서의 일원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과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 드릴까 해요. 게다가 크라운 리더스 이상 임페리얼 클럽 까지 들어가게 되면은요 거의 2번급입니다. 회장님과 대표이사님들과 직접 회의를 하고 회사에 큰 문제거리가 있으면 임원진들이 임페리얼들과 사업자들을 불러서 같이 의논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업자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반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최고 직급자까지 가게 되면은 실제로 회사 경영에도 참여를 하는 경영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은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봐드릴까 합니다.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되는 순간 각 분과위원회로 배정을 받는데 뭐 내가 원하는 곳에 배정이 되진 않아요. 사실 저는 처음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됐을 때 글로벌 분과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호주 사업을 막 펼치고 있던 중이었고 해외에 대한 소식을 조금 더 민첩하게 접하고 내가 뭔가 관여할 수 있으려면 글로벌 분과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상품분과위원회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완전 최고의 분과위원회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바꾸기도 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기도 하는데 전 절대로 다른 분과위원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평생 상품분과위원회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저희 상품분과위원회에 함께 계신 로얄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또 저희 분과위원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대다수가 여자 리더분들이세요. 어쨌든 애터미의 분과위원회는요. 로얄 리더스 클럽이 각각 분과위에 골고루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분과위의 특성에 맞는 애터미 본사의 부서가 함께 합류해서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상품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장이 상품기획팀의 이은영 실장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굿모닝 애터미에서 항상 맛깔스럽게 제품 소개를 해주시는 그분이 사업자분이 아니세요. 제품 강사분이 아니라 상품기획팀 실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을 해주시는 거고요. 분과위 전체를 살펴보면은 윤리자정위원회, 상품분과위원회, 성김분과위원회, 세미나분과위원회, 글로벌분과위원회, 센터분과위원회 맞나?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속해 있는 상품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윤리자정위원회는 진짜 중요한 분과위원회예요. 애터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스폰서 파트너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스폰서한테 사기를 당했다. 만약에 파트너한테 사기를 당했다. 아니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애터미의 회원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어긋나는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이런 느낌이 들면 민원이라는 걸 넣을 수 있어요. 이 윤리자정위원회에. 그리고 민원이 들어가면 윤리자정의 위원님들이 검토를 합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먼저 조정이 들어가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애터미 안에 법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와 누가 잘못이 있냐 없냐, 무죄냐 유죄냐, 그리고 죄가 있음에 따라서 그에 따른 처벌이 있죠. 윤리자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재판이 열리기 전 먼저 조정기간을 가져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제가 민원을 넣은 가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사람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발언할 기회를 주고 이 서로의 내용을 비교를 해보는데 뭔가 맞지 않으면 삼자대면을 하기도 하고 증거 같은 거로 또 보기도 하고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증거가 없이 나 혼자 그냥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당연히 처벌이 안 되겠죠.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런 걸 바탕으로 심사를 해서 조정기간을 거쳐서 합의가 되면은 해결이 되는 거고, 피해자가 나는 합의하지 못하겠다, 저 사람 처벌해달라, 정말 증거도 다 있어,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잘못의 경도에 따라서 수당 정지를 줄 수도 있고 세미나 자격 정지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원을 박탈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를 내려요. 참 재밌는 회사죠. 다단계 회사의 윤리자정위원회라니. 말 그대로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도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안 좋다, 사람들 피해를 준다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 내가 진짜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럴 경우에 윤리자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센터분과위원회. 저희 신랑은 센터분과위원회인데요. 애터미에 엄청 많은 센터가 있잖아요. 이 센터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센터를 오픈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면 좋을지, 앞으로 애터미 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센터 전반적인 거에 관련된 걸로 다 관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센터에 관련된 관리를 하는 부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미나분과위원회. 세미나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세미나분과위원회 소속이세요. 저희는 가족이 다 이제 로얄 멤버라서 이렇게 하나씩 분과위원회 자리를 맡고 있는데, 애터미의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죠. 세미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세미나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세미나분과위원회에서 이런 각 지역에 있는 세미나의 진행 상황, 그리고 이 세미나가 계속 지속되는 게 맞는지, 없어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장소를 크게 옮기는 게 맞는지, 세미나 프로그램은 어떤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혹은 또 세미나의 종류, 퀄리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세미나에 대한 관리를 맡은 어떤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섬김분과위원회는요, 애터미의 특이문화 척결대회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에서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문화들, 혹은 어디에나 다 있는 문화, 음주 문화. 근데 애터미에는 음주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애터미에 1박 2일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럼 1박 2일 세미나 때 꼭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들이 저녁 식사 전이나 후에 이렇게 띠를 메고 음주 문화 없습니다, 인생 시나리오 쓰세요, 막 이런 피켓 운동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홍보하는 그런 부서가 섬김분과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터미에 섬김 문화가 있는데 이 섬김 문화를 바르게 정착하고 알리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분과위원회는 말 그대로 글로벌, 며칠 전에는 중국도 오픈을 했고 지금 전 세계로 오픈되어 나아가서 많은 나라에 애터미 지사가 생겼는데, 이 각 지사에서, 각 해외에서 일어나는 뭐 문제점이라던가 개선점 같은 거, 뭐 품절 문제, 그러면 해외 품절 문제가 자주 일어나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외의 뭐 원칙, 규정 이런 게 한국이랑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혹은 해외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뭐 어려운 점 이런 것들. 한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많이 자리 잡혀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자리를 많이 잡은 편이에요. 그런데 해외를 보면 오픈 초기에는 진짜 엉망진창,
당연한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놨을 때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하고 조정하는데 제가 보니까 2년, 3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 지난 해외 지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에 대한 개선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여하는 그런 분과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 있는 상품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터미의 꽃은 제품이죠. 네, 이 제품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상품개발팀이 저희 상품분과위원회를 맡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다른 분과위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매주 회의를 하는 곳이 저희 상품분과위원회예요. 그래서 다른 분과위원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회의를 진행하는데 저희 상품분과위원회는 거의 매주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고 그 외에도 단톡방에서도 뭐 수시로 폭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어떤 문의사항까지도 직접 받는 게 저희 사업자들이잖아요. 물론 고객센터에 올리는 게 가장 좋지만 고객센터에 올려도 좀 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품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고객센터에 올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닐 경우 진짜 이거 궁금한데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이은영 실장님께 다이렉트로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신제품 출시 전에 저희가 사전 테스트를 합니다. 개발이 되기 전에 개발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사전 테스트를 해서 이거는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수정이 돼가지고 신제품이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저희가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상품 개발팀 같은 경우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애터미에 있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남성 제품보다 여성 제품 위주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동안은.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제품 강사분들이 그래서 많으세요. 제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회의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꽃이 활짝 피고 너무 시끄러워서 옆에서 조용히 좀 하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희 분과위원회 중에 한 리더분께서 저희 맛있는 콜라겐이 새로 나왔잖아요. 이너뷰티 제품. 그런데 사람들이 홈쇼핑 보면서 니네 거 비싸다 이런 의견이 많다는데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이은영 실장님이 브랜드 이름을 혹시 알 수 있냐. 이은영 실장님이 알기로는 우리와 같은 원료의 개별 인정형 원료를 쓴 제품 중에서는 애터미께 최저가다. 아니나 다를까 개별 인정형 원료를 쓴 게 아니었어요. 그 홈쇼핑 제품은. 그리고 개별 인정형을 받은 제품과 아닌 제품의 차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과 아닌 제품의 차이는 흡수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콜라겐을 많이 때려 넣어도 그게 내 몸에서 흡수가 안 되면 끝이거든요. 근데 몸에서 흡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바로 기능성인 거예요. 그런 특별한 더 고기능의 기능 처방을 받은 원료를 사용을 했고 같은 수준의 원료를 쓴 것 중에서는 애터미께 최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코스트코를 갔다가 저희 쉼 브라 있잖아요. 그 브라와 같은 브랜드의 브라를 봤는데 이제 그냥 박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보기에는 똑같은 모양처럼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 제조사는 똑같은데 같은 건가요? 근데 이게 만 원도 싸요.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사진을 보여주셔서 그럼 본사에서 다 그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조사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제조사는 같은데 다른 제품이었던 거예요. 원단도 다르고 훨씬 저가 원단. 그리고 저희 쉼 브라는 후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몸에 그 순환이 잘 되도록. 근데 그거는 후크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다른 거더라고요.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였는데 다른 제품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애터미에 납품하고 있는 제품을 다른데 동일하게 판다 혹은 더 싸게 판다 그럼 저희는 제조사한테 얘기를 해서 거래를 끊거나 제조사가 수정을 하게 만듭니다. 저희 회사 무서운 회사예요. 동일 사양의 제품이면 애터미가 제일 싸야 한다. 같은 퀄리티의 제품이면 애터미가 제일 싸게 팔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거면 그냥 안 팔겠다. 그게 저희 회사 모토입니다. 예전에 상하우유가 애터미에 한번 납품이 된 적이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잘 사먹는 사람은 잘 사먹는데 어떤 사람은 애터미 제일 싸다더니 어디보다 100원이 비싸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겠냐, 저희가 안 팔았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내고를 낮춰서 맞출 수 있을 만큼 낮춰가지고 파는데도 뭐 유통기간이 조금 짧거나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다른 데서 더 싸게 팔 수도 있거든요. 1,000원, 2,000원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다 따지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굳이 애터미는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이 애터미의 트레이드마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훼손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은 전부 다 애터미에 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아자몰이고, 애터미 브랜드가 아닌 일반 브랜드 제품은 아자몰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애터미를 찍혀서 나오는 브랜드는 같은 제조사라도 동일 제품이 없어요. 가장 좋게 만들어서 애터미에 나오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어제는 이대훈 본부장이랑 그 굿모닝 애터미 보다가 옴므, 남성 옴므 제품이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와, 저거 되게 좋을 것 같다, 남자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대훈 본부장이 그런데 나 얼마 전에 남성 옴므 제품 쓰다가 목이 날아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두 개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뚜껑을 딱 따는데 그 목이 딱 빠진 거예요. 한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제품도 그렇고 헬스장에 있는 제품도 그렇다고 하면서 이거 목 부분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또 바로 상품분과위원회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바로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유 대충 반품 안 하고 쓰지 뭐 하지 마시고 고객센터에 그 고객 게시판 있죠. 거기 계속 올려주세요. 그런 게 한두 건만 돼도요,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거기에 기록을 안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기록을 남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스폰서분들 중에 상품분과위원회에 계신 스폰서분이 계시다면 고객 게시판에도 올리고 전달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제품에 뭔가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반품 교환 신청을 해주세요. 문제가 있는 제품은 무조건 다 당연히 해드리고, 저희가 문제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보내주시는 게 좋은 게 그 로트 번호를 가지고 조사를 해요. 기계에 결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날짜에 생산된 물건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건지, 뭐 그게 어떤 문제인지를 분석해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손상된 제품 그대로를 그 박스까지 그대로 로트 번호가 있는 거 그대로를 보내주시고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인지 기재를 해주시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본사에 상품 기획 팀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제품이 더욱 더 발전을 하고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품을 쓰다가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으면 고객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기획팀에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반영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자인데 굉장히 좀 긴밀하게 애터미 회사의 경영에 관여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도 가끔씩 이게 내가 사업장인가 본사 직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본사 직원분들도 말씀을 항상 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사업자분들도 저희에게 많은 의견을 주시고 사업자와 본사 간에 아주 긴밀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과위원회들이 있는 거고, 또 크라운 리더스 임페리얼 마스터 클럽까지 가게 되면은 더 많은 긴밀하게 더 깊이 있는 회사의 경영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겠죠. 결국은 회사도 지켜야 하지만 사업자도 지켜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몰라라, 저거는 회사가 할 일, 이건 내가 할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자도 본사 직원 같은 마음으로 회사 일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내 사업도 열심히 하고 한다면, 그리고 내 사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형제 라인 사업도 잘 돼야 이 회사가 사는 거거든요. 나만 잘 되고 다 망했어. 그럼 애터미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잖아요. 그럼 나도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라인이라고 회원 뺏어오고 유인행위 하고 형제 라인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잘 되는 게, 나도 잘 되고 형제 라인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는 게 우리 다 같이 사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사업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인생을 선물하고 싶은지, 내 남편에게, 나에게 미래에 어떤 삶을 선물하고 싶은지, 그런데 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애터미 말고 다른 일이 있다면 다른 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가장 맞는 도구가 애터미라면, 저는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숨 걸고 해야죠.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저도 했으니까. 제 파트너들도 했고 제 스폰서들도 했으니까. 제 스폰서부터 저까지 직업 천차만별, 나이 천차만별, 남녀노소 다 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 성공했다는 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안에 작은 거인이 있을 거예요. 그 거인을 깨워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를 항상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저리 TMI였는데 뭐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올 한 해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3, 4, 5, 6, 7, 아직 6개월이 안 됐어요. 이 채널을 시작을 한 지 1년 안에 여러분들이 긍정의 원더우먼 채널만 이용해서도 모든 신규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볼 테니까 차근차근 한 단계씩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긍정의 원더우먼 채널을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하나 보시고 이거를 어떤 구성으로 어떤 순서로 신규부터 교육시키면서 밟아나가면 좋을지 그런 거 프로그램을 좀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체 프로그램이 다 완성된 다음에 제 파트너들한테 날짜별로 이 긍정의 원더우먼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일별로 그 시간표를 좀 짜줄까 생각 중이거든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채널 말고도 많잖아요. 유튜브 방송 채널이 여러 가지 채널 보면서 그 중에 여기에 프로그램에 어떤 컨텐츠는 사업자한테, 뭐 오토판매사한테, 다이아몬드 마스터한테, 뭐 신규는 요거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저희가 센터에서 센터 프로그램을 공유하듯이, 아니면 이걸 틀어놓고 같이 모여서 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온라인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고 있고 본사에서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주저리 TMI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정말 무더운 여름이 왔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물놀이 혹시 가셨다가 코로나 조심하시고, 조금 덥더라도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하게 무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